약간 익숙해요 여기. 왔던 데 같은데. 그러니까 있지. 촬영 현장입니다. 뭔가 자유분방한 장 컨셉으로 거리를 걷는 그런 느낌으로 찍고 있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릴 것 같아 흠뻑 젖어버린 날 아직도 멈추질 않아 저 먹구름보다 빨리 달려가 그럼 될 줄 알았는데 나 겨우 사람인가 봐 몸이 아프네 세상에 너무 기가 이거 하는 거 저랑 진영, 지민이, 슈가 형이 이제 유닛 촬영을 이제 끝마쳤죠. 자기 자신들을 찍는 더블앱이 지금 자기 자신을 찍는 듯한 네. 그런 모습 네. 찍는 컨셉이었어요. 어, 마음에 들었나요, 지민 씨? 네,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저희가 되게 편하게 네. 그런 러프한 모습 거기 있으면 그냥 그런 모습을 딱 찍는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원래 입고 다니잖아요. 겨우 사람인가 봐 몸이 아프네 세상이란 놈이 더블앱 친다면서요? 길거리에서 뭔가 이 촬영하는 그런 이런 거 하지만 여기 세트 사실 영화만 진짜 아니고 이런 세트 지도해서 참 대단합니다. 네,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다음 촬영도 기대가 되네요.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은 지금 비의 자켓에서 뵙죠. 자켓 촬영의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굉장히 화려하고 뭔가 조금 거친다고 해야 될까요? 야성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마지막 세상, 그거 생기나요? 좀비랜드. 여러 가지 컨셉이 있는데 정장이 이제 캐주얼하게 입은 것도 있었고 형은 약간 야생의 모습까지 아마 담아보자고 이제
자연에서 만남을 받고 결국 이제 자연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 지금 뷔페 이제 마지막 출장인데요. 이거 지금 이제 끝나는 부분인데 비가 와가지고 빨리 촬영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실 잘 나오고 있으니까 오셨겠구나. 즐길 수 있죠. 한번 자연으로 돌아올게요. 아, 태영이가 스케줄을 되게 잘 짜줘가지고 이번 자켓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 아 정말 어메이징합니다. 아니 진짜 딱 끝내니까 갑자기 비가 쏟아져. 그러니까. 이번 앨범 제목 아시죠? 비. 비. 예, 이렇게 비로 마무리합니다. 그럼 안 해보고 있는 관계로 인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비 앨범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하나 사면 비로 마무리할까요? 하나 둘 셋. 비. 누가 아니야, 이 비야. 나의 살길을 간다고.